사람은 안 봅니다. 끝날 때까지. 고! 맞습니까? 고! 고! 그 장호성 이분도 바쁘신 거 아는데 조금 더 알고 보시다가 제가 갈 때 된장, 조선 된장 내가 담은 조선 된장 하나 쓸게요. 내가 가실 때 제가 직접 담은 조선 된장 한 개씩 드립니다. 끝까지 있으면 저도 줍니까? 끝까지 있으면 저도 줍니까? 아,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오늘 그 제 머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차가지고 소개 시켜드릴게요. 김애지님이라고 그 머리 그 요양병원 같은데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본인이 직접 강의하시고 진짜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나이 참 좋지만 제가 친구거든요. 언제든지 케미가 맞고 대화가 됩니다. 제가 머리 깎으러 가면 제 입이 가만히 안 했어요. 그래도 내 쓸데없는 소리 아무리만 해도 절대 더 짜증내거나 뭐 안 하고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10마디 하면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고 항상 내 친구처럼 백색 그렇게 지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시인이고 제 시 중에서 하는 20개의 시를 낭송할 수 있으면 안 보고 여기 우리 김애지님께서 제 친구인 김애지님께서 특별히 자기도 시를 한 수 낭송하는데 제가 지은 시 중에서 육여사라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우리 산업화의 근대화의 역군인 박정희 대통령 자빨들이 뭐 친일 독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지만 공이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절대 폐마했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통해가지고 잘 살게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인데 자빨놈들은 전부 다 그걸 갖다 친일 또 독재 프레임을 씌워갖고 그 업적을 지금 폐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화딱지가 나왔고 멸공주의를 제가 찬설하겠습니다. 멸공! 우리의 손은 통일도 아니고 방공도 아닌 전 세계적으로 완전 멸공 세계 3대 악의 축인 북한, 중공, 소련을 완전 멸해야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멸공! 멸공! 제가 끝까지 공산주의를 멸하는데 앞장서서 예, 주제기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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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 유교사님을 그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한 50 이상 되신 분들 유교사가 8.15 광복 행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대신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분은 청와대의 그 야당이라고 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많은 소리도 잘 서민들을 또 불쌍한 사람들 그것도 나 그러니까 문등 빼온 환자들 가서 바로 악수하고 진짜 정신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약자들을 보듬던 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국무로서 초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 시 낭송을 한번 해주신다는 걸 내 시 낭송 대신에 유교사라고 제가 지은 시 추모시를 낭송해드린답니다. 박수로 네. 유교사 언제나 고고한 한 마리의 백조처럼 한 송이의 백합처럼 순백하게 살다 그렇게 가신 분 유교사 영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의 영원한 국모 항상 품위 있는 행동과
우아한 자태로 전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든 8.15 광복 경축 행사장에서 불온한 무리들의 사주를 받은 기한이 쓴 총탄에 대통령 대신 서러 지시니 온 국민이 대성 동공하였고 전 국민이 사모했던 우리의 국모를 다시는 볼 수 없다니 세상에 이른 비극이 누구를 원망하랴 이념의 이름으로 잉태한 분단의 아픔에서 비롯된 일 비극은 이곳으로 끝나야 한다. 그 이름 더럽히지 않도록 아 그립도다 우리의 국모 통일이 되는 날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국모를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박수. 이제 신남방 제 신남방 때까지 옆에 좀 계셔주세요. 친구니까. 자 제가 이번에 그 시 낭송한 시는 그냥 하나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두 개 연속적으로 풀꽃하고 풀꽃하고 갑자기 생각나요. 아 두메의 설곡. 자 두메의 설곡파 먼저 하겠습니다. 두메의 설곡파. 아무도 날 찾지 않는 두메로 세상 무진 모두 벗어놓고 떠나고 싶어라. 늦잠에서 깨어 아침 슬로 목을 죽이면 산새들 노래 소리에 질러 흥겨오라. 들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산짐승들과 어울려 뛰놀다 시장하면 온갖 부슬이 산채로 배를 채우며 산꼭대기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기도 하고 수산 낙조를 하우란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마지막 남은 해살이 숨을 거두며 낙엽들 위에 쓰러져 반짝이는 배를 해다 세우며 세상만사 목소리 있고 두메에 서고 훗날 나 백발이 승승하여도 후회하지 않으니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리라. 아멘. 저 기독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들려드릴 것은 제가 불꽃이라는 시인데 이거는 뭐 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위에 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뭐 친구든. 그러니까 풀꽃도 한참 풀꽃도 자기가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뭐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풀꽃 햇빛이 쓰러지는 저녁으로 길가에 불꽃은 바람마저 잠들어버린 대기 속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 남에게 나누어 줄 향기조차 없음을 슬퍼하며 고독한 밤을 맞아야 한다. 어둠을 밝히는 희미한 가로등은 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하는 것 같다시고 그래도 조그만 웃음을라도 지을 수 있었던 한낮의 일진이 좋았다. 춤을 출 수 있었던 바람이 좋았다. 다시 아침을 기다리며 몸서리 치는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 못해 내려앉은 어둠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벗어.